네, 안녕하세요. 오상호입니다. 네, 백반증은 피부에 다양한 크기로 지저분하게 하얀 점이 생기는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 세포가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멜라닌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피부 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얀 점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얗게 될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이제 백반증이 그나마 가장 이제 흔한 질환 중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환에 해당이 되고 계속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많은 걱정을 갖고 병원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백반증은 이제 면역 세포가 멜라닌 세포만 표적해서 파괴시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멜라닌 세포 위치가 대부분 피부 표피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위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파괴가 됨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으로 피부색이 유지가 되려면 멜라닌 세포에서 색이 계속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계속 파괴가 되다 보니까 하얀 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 되겠고 멜라닌 세포의 파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은 방식을 따르지는 않고 단지 유전적인 소인, 그러니까 가족력은 존재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유전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기는 거고 단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양날의 검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백반증 환자분들은 자외선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외선이 백반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특히 백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흰 사람들은 잘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뭐 이렇게 더운 여름이거나 햇빛을 많이 보게 되는 노출의 계절이 되면 이 백반증 병변이 주변 피부가 타면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햇빛이 아무래도 악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하지만 이제 자외선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치료를 할때 백반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멜라닌 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죽은 멜라닌 세포를 다시 재생하기 위한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치료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환자분이 방문을 하시면 여러 가지 뭐 약물 치료도 있겠지만 자외선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외선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적당하게 사용하면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악화되는 경우에는 자외선의 어떤 차단에 좀 필요가 있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자외선이 또 노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역 세포의 파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된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먹는 약과 이제 바르는 약이 같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면역 조절제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면역 억제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들을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면역 질환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이제 잭 억제제라고 해서 이 면역을 억제하는 또 다른 약제가 지금 임상 연구 중에 있고 그 약제 중에 이제 바르는 잭 억제제는 미국 FDA 승인이 나서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이제 지금 경구약, 그러니까 먹는 잭 억제제가 지금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임상 3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약제가 효과가 있다면 또 새로운 약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이미 죽고 나면 사실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재생이 그렇게 썩 잘 되는 세포는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 자외선을 쬐게 되면 그러니까 죽은 멜라닌 세포가 살아난다기보다도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멜라닌 세포를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를 다시 숫자를 늘림으로써 이제 채워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백반증 병변이 너무 크거나 치료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아직 죽지 않은 멜라닌 세포를 이용해서 옮겨 심는 이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을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진행을 하는 경우에 면역 세포의 어떤 활성을 떨어뜨린 측면에서 초기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치료는 멜라닌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호전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죽지 않은 부위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옮겨 심는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수술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세포이식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조직이식이라고 해서 이제 펀치이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제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번져나가는 시기에 치료를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멜라닌 세포가 재생이 잘 안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기존 치료 방법에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과거의 피부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제 불치병에 가까운 걸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의 문제고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백반증이 시작되는 시기에 빨리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시기를 잘 캐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백반증이 발생하는 것을 초기에 빨리 인지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치료를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많은 호전을 보일 수가 있고, 그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최종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빠른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의료진과 함께 항상 문의를 하셔서 치료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